여러분, 참 오늘 재미나는 곳으로 하이킹을 왔어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먼저 봐주세요. 그렇죠? 고대 하와이안이 굳은 용암석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무언가를 그리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푸아코 암각하 하이킹 코스고 말라마 트레일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 잘 보시면은 하와이안 뒤로 산이 보이는데 산이 위에가 하얗죠? 바로 이 부분이 마우나 케아예요. 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제 암각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모양은 사람이죠. 쭉 더 가서 요거는 도마뱀인가? 또 이런 게 있고요.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와이안들이 카누, 저 노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암각하는 약 한 500년 전, 700년 전에 그린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푸아코 이 지역에는 약 한 3,000개의 암각하가 있다고 그래요. 옛 고대 하와이안들이 그린 암각하를 여러분들 보시고 계세요. 이건 외계인 같기도 하고, 요거는 뭐 그냥 금방 식별이 되는 염소나 양 같네요. 그쵸? 야,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새겨 놓은지 모르겠네요, 진짜. 자, 요 부분은 이제 하와이 오면은 가장 많이 보는 암각하의 대표적인 그림 아닐까 싶어요. 자, 푸아코에 있는 이런 암각화는 이 가족들 어떤 그런 기록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건 뭐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거 외계인인지 뭔지.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자, 이렇게 입구에 있는 암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구에서 하이킹 코스로 들어갈게요. 자, 그런 이제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하이킹 코스는 이지 코스예요. 이지 코스고, 이렇게 보시면은 슬리퍼 신고 여기는 올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운동화를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되고요. 길은 거의 평지 수준이에요. 노면이 조금 이렇게 나무나 돌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만 조심해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입니다. 여러분, 푸아코 암각하 하이킹 코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사막지대에도 이제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이도 이렇게 사막 같은 데가 있어요. 자, 이제 이곳이 푸아코 암각하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암각화를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여기를 넘어가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3,000개 정도의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